자, 155페이지 가면은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뭐 시작하셨는데 해볼 만 하세요? 공부? 그래요? 그래. 꼭 뭐 다 합격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요즘 그 합격자 모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학원들별로.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 등장한 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새롭게 공부하러 온 분이 이제 어떤 것에 그 자극을 받아서 왔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공부하고는 담쌓고 지내던 사람이 이걸 합격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제가 됐는데 내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죽긴 싫다고. 그러니까 또 옆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둘이 같이 나오는 거죠. 같이 나와서 장렬히 전사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합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공부하러 나오셨으면 강한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올해 내가 이거를 동차를 꼭 합격해야겠다. 이거 의지를 갖고 도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 전국 수석을 노리고 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1차만 돼도 다행이다 뭐 이런 걸로 표정이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2년 만에 합격을 해도 아주 훌륭한 시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지면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죠? 12월 달 이제 들어왔잖아요. 12월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세네 번 보면 12월이 가는 거죠. 그럼 2020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바닥에 들어온 지 해수로 2년 되는 거고 그 전에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시간 금방 가요. 시간. 1월 달 되면은요. 한 달 4주 기준 하게 되면 10월 달 시험이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40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40번. 그러니까 절대로 날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30일이다. 그러니까는 한 300일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은 상당히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꼭 공부 안 해도 다음 달에 해도 될 것 같고 겨울에 공부 안 해도 봄에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가요. 금방. 그죠?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이게 합격자 모임에 가보면요. 합격을 하신 분들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즐겁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또 마음이 쓰리겠어요. 합격자 모임에 1차 합격하신 분들도 나오셔도 된다고 해도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다 됐는데 나는 뭐. 근데 또 드물게 올해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나오는. 근데 합격자 모임에는 그러고 나온 다음에 본 수업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다고. 희한하잖아요. 공부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용어를 하나 둘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뜻이 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제가 왜 이거 지금 우리 설명할 때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설명하면서 제목을 설명할 때요.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학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거를 출제해요. 이걸로 답을 유도해요. 답을. 여기 선형 이론이 있죠. 예. 다음은 이 이론은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냐를 준 다음에 박스 안에 첫 번째 지문이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슨 이론이겠어요? 선형 이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얘를 답으로 유도했어요. 무슨 이론을? 다핵심 이론을.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이론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제목만 알아도 바로 답을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리카도의 차액지대, 튜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이렇게 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학자들의 이름까지도 연결을 해서 정리해야 돼요. 거기를 기초로 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최초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근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이 그게 동심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심원 이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동심원 이론인데요. 요거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요게 여러분 그 예전 시험에 나올 때 이거 바꿔서 내서 다 틀리게 해준 것도 있었어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농업 입지론. 그러니까 고립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평야에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존재를 해요. 그왜 고립국이냐면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외부하고의 교육은 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야. 근데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고립국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다이 시장 안에서만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하고의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그만큼 뭐가 절약이 되냐면 수송비가 절약이 돼요. 그죠? 그러면 수송비가 절약된 곳이 뭐가 비싸냐면 지대가 비싸요. 지대라는 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가까우면은 뭐가 비싸고요. 지대가 비싸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토지 사용료는 싸지는 대신에 뭐는 비싸지겠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시장 안에서 만약에 작물을 경작하려고 그러면 시장 안에는 토지 사용료가 비싸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우리가 팔수 있는 작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만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는 원예 농업 있죠. 꽃이라든가 이런 화훼 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 가면은 고양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일산이라고 속칭 얘기하죠. 거기가 꽃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거는 유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가면은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걔네가 튤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유럽의 중심에 바로 근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위치한 애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뭐가 발생하겠어요? 링이 발생하죠. 원 있죠. 예,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이론? 그게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상에서 보면요, 도시의 팽창이라는 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155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그림 있죠. 예,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예요. 도시의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점유지대라는 게 있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무슨 지대?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모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점유지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점유지대 또는 천의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점유지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측하고 외측이 있어요. 근데 내측은 말 그대로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들어서 있어요. 요게 1930년대 이론이에요. 1930년대는요, 미국에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계라든가 이탈리아계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민 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외국계 근로자들이 있죠. 동남아 근로자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야겠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면 단순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돼요? 공장에. 근데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럼 주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그죠? 속칭 벌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구로공단이라든가 이쪽에 안산에 있는 공단 쪽에 가게 되면 방이 하나가 있잖아요. 방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두 명이,
방을 하나 나눠서 쓰든가. 중국 애들 같으면은 이걸 네 칸으로 나눠서도 쓴다는 거죠. 또이 안에 가면 침대가 2층 침대 작은 것 있죠. 예, 싱글로 두개 올려놹고. 그래서 8명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8명이 한꺼번에 생활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오전 근무죠. 이쪽은 야간 근무죠. 이래갖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상대적으로 사람의 심리상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쪽으로 주거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서 또 거주하다가 뭐가 좀더 모이면, 돈이 좀더 모이면 주거 환경이 좀더 좋은 쪽으로 주거가 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통근자지대라고 그래요. 근데 1930년대 미국의 중산층의 사회생활이 뭐냐면요. 얘네 그 학교 있죠? 사립학교나 이런 것들이 도시 외곽에 있는 거예요. 외곽에. 그러면 주부들은 여기서 아이들 학교에 통학시키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만 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이 통근자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무슨 문제가 줄어들겠어요? 도시 문제가.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무슨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가 줄어든다 그러면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심 지역이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1930년대 이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뭐 이해라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게뭘 물어보냐면, 여기 점의지대라는 것 있죠. 네. 요 점의지대의 위치는 얘한테 얘만 물어봐요. 점의지대의 위치는 중심 업무 지구하고 어디?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있죠. 예. 둘 중에 누가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냐는 거예요. 누가? 저소득층이. 저소득층 다음에 고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저소득층이 왜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깝게 주거를 정했을까요? 왜 가깝게?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왜? 일자리 때문에. 공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를 정해서 그 교통비용을 감당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 인근에 불량스러운 주거 환경이더라도 그 주변에 주거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뭐보다? 고소득층보다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위치도 각각 한 번씩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언제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요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이론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다만 최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있죠.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 요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요. 두 개의 이론을 결합을 시킨 게 그게 다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이론이냐면, 자, 선형 이론은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의 성장은요,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기 보면은 이제 중심 업무지구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도요,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이렇게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동심원 이론처럼 이 원의 크기가 일정한 배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데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심 지역으로 바로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고급 주택 지역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주택가격을 지불하고서도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요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겠죠. 그래서 호이트는 도시의 성장은 교통축을 중심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뭐가 증가한 것도 소득의 증가도 도시가 팽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소득층들이 여기에 주거를 정하면요. 요 주변에 누가 입주한다는 거예요. 중산층들이.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은 어디로 갔냐면 이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여전히 무슨 지구가? 공장 지구는 이쪽에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공장 지구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죠. 근데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도심의 주거 환경 정비에 따라 여기에 불량 주거지가 다 철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급 주택 지역하고 저급 주택 지역은 이렇게 주거 분리가 발생하게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예요. 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원을 변형한 별 모양 있죠. 예, 별 모양의 구조를 띠면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주장한 게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도심 지역에 불량 주거지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거기는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에 따라 싹 철거하고 거기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1900한 70년대 있죠. 70년. 그때는 서울에 지금의 왜 소공동 일대 있죠. 거기가 다 불량 주거지였어요. 그쪽이.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혹시 그 월남전인가 하는데 참전한 거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줄을 인식을 했어요. 외국의 군대를 파병할 정도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의 시절에서는 미국 대통령이면 뭐 국빈 취급하던 때니까. 그래서 환영식이 어디서 열렸냐면 서울시청 있죠. 시청 앞에 광장에서 열린 거예요. 근데 원래 높으신 양반들이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거기 이제 이렇게 인서트 이제 그 장면을 따기 위해서 시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데 송동 쪽에 판자촌 이게 잡힌 거예요. 그게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높으신 양반이 정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리해야겠는데 그쪽 일대 땅 중에 화교 소유가 많았던 거예요. 화교. 그래서 화교 소유의 땅은 우리가 강제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서울시 공무원이 약간의 사짝낀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넘기면 너희들만을 위한 상가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철거했을 거 아니에요? 안 지어줬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미안하다고 사절단이 넘어갈 때 그때 그 약속했던 사람은 담당자는 못 넘어갔다는 거죠. 같이 가면 못 떨어오는 거죠. 뭐 거기 가서 어쨌든 시간의 경과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당시에 이제 정비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저소득층의 이제 주거가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뭐를 중심으로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근데 선형이론도 단점은 존재해요. 여기도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보다는 논리적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어디에만 초점을 뒀냐면 주택지역만 특히 그것도 고급주택지역이 있죠. 얘를 중심으로만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도시의 기능이라는 게 주거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적인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역할만 강조를 한 거예요. 지나치게. 뭐 그거는 이제 그 또 용역계약을 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선형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런 얘기죠.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핵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가 원래 섬이었는데 여의도를 개발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변의 영등포 상권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증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쪽에 가서 영등포에 가서 소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실상은 원래 취지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거 있죠? 얘를 설치한 이유가 이게 지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서울에서 아침밥 먹고 출발해서 오후에 저기 부산에 도착해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한 사람 먹고 저녁에 바다 구경도 하고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건데 이게 역전현상이 된 거잖아요. 이것하고 지방에 있는 인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에 특히 대학병원 아시죠? 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을 선호해요. 웬만하면 이 지역병원보다는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로. 그럼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김에 좀 구경도 좀 하고 가자. 뭐 이래갖고 하다 보면 쇼핑도 하고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역전현상이 되는 거죠. 원래 취지하고는 뭐또잘안 맞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하는데요. 그러면 복수의 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주로 다핵심리론에서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158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거기 보면요.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게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풀어서도 줄수 있지만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신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촌하면 우리가 대학가라고 그래요. 거기가 타운이라고요. 그럼 신촌을 가보게 되면요, 대학만 딱세개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대학 주변에 주거지가 조성이 돼 있고 그 인근에 지하철역 상권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여드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심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학가라는 명칭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159페이지 상단에 가면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놨죠. 예. 그게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래요. 이질 활동 간에 예, 그거는요. 그 밑에 그 다핵심리론의 그 그림 나와 있죠. 그림에 보시면 5번을 찾으시면 5번이 고급 주택 지구죠. 그죠? 근데 6번이 중공업 지구죠. 5번과 6번의 위치를 보시면 서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깝게 인접해 있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안 주겠죠. 그래서 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핵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도시 활동 중에서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설과 위치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핵이 또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당진이나 평택이나 울산이나 포항이 있죠. 예, 이쪽을 가게 되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게 뭐겠어요? 다 항구가 있는 거예요. 항구가.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하기에 편리한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를 중심으로 하나의 뭐가 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의 차이는요.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라는 거죠.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려고 그러면 무슨 능력에 따라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공간의 위치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나왔을 때 문제의 특징은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목으로 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시험에는 지금 여기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죠. 예, 이렇게 풀어서 낸 거예요. 풀어서 내니까 이렇게만 외워서 들어간 사람이 풀어서 나오면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싶어 갖고 마지막에다가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했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뭐를 찍으라고, 다회심을 찍으라고. 그죠? 여러분 삐질까 봐 이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를 잘 알면은 제목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처음에 잘안 된다고 그래서 뭐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159쪽에 거기 하단에 가면은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입지론의 개념이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경제 주체가 있어요. 그죠? 예, 경제 주체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정부 있죠? 예, 여기가 경제 주체가 되고요. 이 경제 주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걸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걸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또는 소비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생산과 소비가 덜그덕거리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산과 뭐를 해야 돼요?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생산하기에 또는 소비하기에 적합한 뭐 장소 있죠? 거기에 들어서 있겠죠. 그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입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도 다시 설명이 되어 있죠. 입지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오피스 서비스, 주거 공공 서비스 등 각종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 그죠? 근데 입지 선정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죠? 입지 선정. 입지가 있고 뭐가 있다? 입지 선정.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입지 선정이라고 해놨죠. 입지 주체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최고의 적합 지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장사하려고 그러면 뭐가 좋은 곳에 위치해야 돼요? 목이 좋은 곳. 그게 입지 선정이에요. 그게. 자, 우리는 상업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들어서 있는 게 입지잖아요. 그죠? 그 상업 활동을 하게 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장소가 어디냐? 거기를 찾아주는 게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치가, 입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같은 왜 지하 상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점포의 매출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객이 주로 흐르는 동선에 따라 매출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왜 최근까지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하고요. 수협 사이에서 이렇게 마찰 붙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전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게 되면요. 그 상인들 간에 3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사람은 3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적한 곳에 있던 사람이 글로 들어와서 또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지에 배열을 해준 거죠. 안 그러면 자리싸움 치열할 거고 거기에 권리금 무진장에 붙을 거고 그러면 버는 사람만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식의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도 보면은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라고 해놨죠.
부동산은 왜 입지 선정이 중요하냐면 부동산은 한번 장소를 정하고 난다면은요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의 변화로부터 내가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우리 보면은 천안 그러면 천안 삼거리 그래서 교통의 요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천안역 주변의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가 역 주변의 상권이 죽은 이유가 역 주변에 구청이 하나 있었는데 구청이 이전을 해버렸고 원래 천안역을 민자역사로 개발하겠다가 그 계획이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 주변의 상권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역을 이 그런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여기 와서 점포세가 싸니까 여기 또뭐 입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그쪽에 상권이 죽었을 때는요. 은행이 빠져나가요. 점포가 없다고요. 어디로 통폐합됐습니다. 그러고 ATM기만 하나 설치해놔요. 그럼 그만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은행이 점포로 이전한다는 거는 굉장한 손실을 감수하고 이전하는 거예요. 은행도 점포가 거기에 있다는 거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거라고요. 무슨 점포가 무슨 동에 어디에 있다고. 근데 그 점포로 이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그거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상권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요. 세 개의 기능이 충족돼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자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는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상권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이 행정도시 있죠. 예,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어요. 거기에 이쪽에 조치원이나 이쪽으로 있지 여기 숙박시설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행정도시니까. 예, 근데 이제 근래야만 이제 호텔도 짓고 있을 거예요. 호텔도 이제 외부에 이제 방문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보러 여기 조촌으로 차돌려가지고 여기서 또 30분 한 시간 나가가지고 약간 좀 허름한 우리나라의 무슨 뭐 모텔 장 이런 데또 묵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짓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비슷한 규모의 상권이 있는데 자는 기능이 있는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하고는 벌써 틀려요. 12시 넘어서까지도 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는 기능까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 이전에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그런 거안 나와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하시면서 이제 배워가시는 거죠. 예. 이제 어쨌든 그렇단 얘기죠. 자. 그래서 입지 선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죽게 되면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들어갈 때 이미 시설비에다가 잘못 들어가서 권리금까지도 주고 들어갔으면 나중에 권리금은 고소하고 뭐라도 뽑아갖고 나올 수만 있어도 설치비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그게 못해놔요.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대별을 달리해서 이동 객수, 뭐 이용 객수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품 많이 팔아야 돼요. 저게. 특히 그런 전화 있죠. 여기 죽이는 물건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쪽으로 죽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튀넨의 그 농업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고립국이론이라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죠. 간략하게. 그래서 고립국이론의 요체는 뭐냐면요. 딱 요거예요. 시장에 가까운 곳일수록 있죠. 지대가 비싼 곳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을 한다는 거예요.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겠죠. 예, 그러면은 무슨 농업이 이루어진다? 조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61페이지 있죠.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해놨죠.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 멀어질수록 무슨 농업이 조————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그거 정도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입지론에 가게 되면 농업 입지론을 대표하는 게 그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이게 또 인강으로 이렇게 듣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아까 제가 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아까 동심원 이론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때 또 깜빡 졸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여기 와서 갑자기 선생이 고립국 이론을 조금 아까 했죠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 했단 얘기야. 그럼 막 돌려보면 또 거기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죠. 막 하면서 막 수수께끼 하는 거죠. 막 이게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그래서 좀 집중을 좀 잘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 입지론 끝나고 정책론 끝나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간평까지 한번 이렇게 쭉 가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다시 1월 달에 시작을 할 때 반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 들을 때보다는 두 번째 들을 때가 나아요. 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낫고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나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난다든가 혼자서. 네? 아니 그러면 뭐 예?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늦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이. 그럼 제가 뭐라고 분석하겠어요? 여기 지난 저기 11월 때 나오신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조금씩 이제 루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도착을 해서 10시, 11시까지는 어떻게 버티겼는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동자의 사이즈도 제각각이고 갑자기 없던 쌍꺼풀도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죠? 표정 변화가. 그렇잖아요? 물결 치듯이 막 이렇게. 그 선생님이 보다 못해 강의를 끊고 또 이상한 실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동자의 사이즈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 아예 금방 풀어진다니까 이거. 예? 아니 제가 무슨 성형외과 선생도 아니고. 예? 자, 그러니까 농업 입지론은 얘가 대표적이고요. 아, 공업 입지론 있죠. 공업 입지론은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대표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거스트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는데 최대 수요 이론은 올해 시험에서 지문으로 드물게 한번 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무슨 이론이 일단 중심이냐면 얘가 중심이에요.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자, 그런데 그 공업 입지론에 보게 되면요. 16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에 보면 입지 선정에 관한 입지 인자라고 해 놨죠. 그죠? 예. 요 베버라는 사람은요. 공장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입지 단위하고요. 예, 입지 인자라는 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입지 단위라는 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 투입이 돼야 되죠. 노동력도 투입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항목을 우리가 입지 단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입지 인자라고 있어요. 예, 입지 인자라는 것은요. 여러 개 입지 단위 있죠. 요 비용 항목 중에서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베버 있죠. 베버는 요 인자 있죠. 입지 인자가 3대 인자가 있는데 3대 인자가 수송비 요걸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 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노동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직접 이익을 직접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얘를 제일 중시한 거예요. 뭐를? 수송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163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박스 밑에 양가리번의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자, 공장 입지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한 사람이 독일의 경제학자인 배부예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론의 입각에서 공업 입지론을 전가했을 때요. 생산비가 최소일 때 기업의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생각하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최적 입지 장소로 보았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리시의 최대 수요 이론하고 비교할 때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베버의 3대 인자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말하는데 그 중에 뭐를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운송비. 이거 여러분이 시험 나온 거예요. 이걸 제일 중시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뭐를 제일 중시했다? 운송비를. 그럼 왜 운송비를 중시했냐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요. 1930년대에 발표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에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송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할 때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164페이지에 베버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있죠. 거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 있죠.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지점을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직접 이익이 큰 지점 있죠. 예, 거기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다 저기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제일 먼저 무슨 지점? 최소 수송비 지점. 그 다음에 최소 뭐 임금이 발생하는 지점.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뭐가 되는 지점. 예,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해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안 그러셔도 돼요. 설명만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3사가 있었을 때요. H사가 있었고요. K사가 있었고 D사가 있었어요. D라고. 얘는 브랜드 때문에 항상 3등, 만년 3등이었어요. 가전도 3등이고 이것도 3등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그때 당시에 생산했던 경차가 하나 있어요. 경차 앞이 T로 시작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예, 지금 뭐 그 미국의 GM인가 걔네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스파클인가 뭔가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명칭이 바뀌어 이제 경차로 쓰고 있죠. 근데 얘네의 생산 라인이요. 인천에 가면은 부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하고 남쪽에 가면 창원 있죠. 예, 생산 라인이 여기 두 개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이 경차를 생산할 때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생산하나 여기서 생산하나 이건 똑같이 들어가요. 비용 항목은 차 하나 생산할 때. 근데 이 경차 있잖아요. 얘는 생산해서 주로 이 부산에서 선적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했었어요. 이게 원래 유럽 특히 저기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 이 경차를 선호해요. 글로 주로 수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내륙 수송비 하고요.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내륙 수송비를 비교하면은 여기가 훨씬 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제일 절약될 수 있는 수송비가 제일 절약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요. 임금이 있죠, 임금. 임금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력은 풍부한데.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창원에서 사람을 고용하면요. 한 사람당 100만 원은 줘야 된대요. 그죠? 근데 여기 천안 정도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 1인당 90만 원만 줘도 된대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가 싸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창원에서 천안으로 이전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로 이전하게 되면 뭐가 또 발생해요? 그렇죠.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죠. 추가되는 운송비가 10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10만 원이 들거나 10만 원 이상이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최소 수송비 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까지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에 보면요. 여기 울산하고 포항 있죠.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석유화학 그 기업 있죠. 뭐 공장이라든가 그 산업단지가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유 아시죠? 기름. 그죠? 예. 이 원유를 뭐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원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원유 자체로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를 가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제해야 된다고요. 원유를 정제해야지만 이게 원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원료로 사용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폐기물 있죠? 예, 이거를 처리하는 시설이 또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H석유화학이라는 기업 혼자서 정제시설과 처리시설을 혼자 설치해서 제품 생산하기에는 생산비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 말고도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오일이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포항제철 뭐 이런 기업들이 같이 모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시설 투자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면 모여 있음으로써 공동의 시설 투자를 통해서 비용은 절감하면서 이윤은 또 유지하거나 더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지점까지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되고 얘도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재하면 틀리잖아요.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줬던 게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어디에 입지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는 거기 164페이지 하단에 가면 입지 삼각형 나와 있죠. 요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게 저기 15년 전에. 네. 이게 저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저기 그 9시 KBS 저기 뉴스 있죠. 네. 거기에도 나온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모양새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하시면 돼요. 지금 괜히 뭐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옆에 여기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이 정도만 지금은 대표적인 이론 정도만 뭐 알아두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여기 167페이지에 가면은 무슨 이론이 있어요? 상업입지론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입문할 때는 상견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선생이 여기다가 별표 해주고 이거 중요합니다라 입에 거품 물어봐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남는 거는 별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 했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집에 가서 다시 보면 깔끔하게 앞만 봐도 내 글씨인데 이거 왜 적었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게 서로 예, 합의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상업입주론에서 알아보자고요. 쉬었다 놀으십시오.